충영고등학교 1학년 본문 3과 파트 3, 4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일단은, 그지? 할아버지와, 그지? 나의 세대차에 관한 질문이에요. 기억나죠? 그 다음에 3번, 요거 본문 파트 3 진행할게요. When my grandfather was my age. 아, 우리 할아버지가 내 나이였을 때. 쉬우니까 패스. 그지? 이해되지? The Korean War. 한국 전쟁이 broke out, 발발했다, 일어났다, 그죠? 얘요, 수동태 쓰면 안 돼. break out은 이제 자동사야. VI. 선생님이 자동사는요,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얘, 만약에 학교 선생님 어법으로 The Korean War was broken out. 수동태 사용 불가입니다. 이해 되셨죠? 자동사는 목적어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내 나이 때, 뭐 고등학교 2학년 때 한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Things were quite different. 아, 상황들이 지금이랑 당연히 달랐겠지. Quite는 부사입니다. 완전히 꽤, 그지? 달랐습니다. 그죠? From the way we live now. 우리가 지금 사는 방식. 아, 우리가 지금 사는 방식과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방식과. 아, 당연하죠. 그때 1950년대였으니까. 그때의 상황을 아주 많이 달랐습니다. 라는 뜻이야. 얘는요, from the way. 봐봐. We live. live라는 동사는 자동사입니다. 그래서요, 문장의 구조로 봤을 때, 이제 중요한 거. We live. 예, 자동사. 완전절이란 말이지. 완전절. 그래서 여기서 지금 원래 이거 쓰면요, from the way, 그죠? 방식이잖아. 완전절이기 때문에 얘가요, 지금 봐봐. 원래 여기 관계부사, 만약에 학교 시험에서요, 관계부사절이란 말이야. 얘요, 관계부사절이야. 선생님 쓸게. 근데 관계부사 how는요, 그지? 관계부사 how는 선행사인 the way와 중복해서 쓸수 있어? 없어? 없어. 만약에 이게 시험에서 the way, how we live 이렇게 나오면은 어법상 오류죠. 그런데 관계부사는요. 아이고 봐봐. 선생님이 관계부사는 뭐랑 뭐로 쪼갤 수 있다고 했어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쪼갤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럼 the way in which, 그지? the way in which we live. 룩, 뭐, 윌리브 나우까지 쓸게요. 이렇게 나오면 얘는 어법상 오류야? 아니면 정답이야? 정답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쓸수 있다는 거, 얘는 요렇게 쓸수 없다는 거 체크해놔. 이게 중요합니다. 어법 문제. 이해 됐죠? 그래서, 아, 상황은, 그때의 상황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방식과 굉장히 달랐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he remembers, 기억하셨습니다. 타동사. 뭐야? 어떻게 사람들이 간접은 뭐 어떻게 사람들이 suffered from 고통을 받았는지 추위와 배고픔과 그리고 poverty 빈곤 그리고 even after war 여기까지 전쟁이 끝난 후에도 여기까지요. 간접은 문문 이제 의문사 주어 이렇게 목적어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위에 how는요 관계부사예요. the way 대신에 봐봐 the way 예 봐봐 예 대신에요 이렇게 from How. 지금 다시 써볼게. From, how, the way. 중복해서 쓰는 거 아니야? From, 아. From how we live now. 요렇게 써도 말이 됩니다. 이해됐어요? The way와 how는 중복해서 쓰면 안 돼요. 아셨죠? 그런데 할아버지는 기억하셨지? 얘는 의문사입니다. 간접문문이 지금 remember라는 동사의 목적으로 왔어. 의문사, 주어, 동사. 어떻게 사람들이 suffered from, 고통을 받았는지. cold, hunger, and poverty. 추위와 배고픔과 빈곤으로부터. even after the war.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그죠? my grandfather.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decided. 결정했어요. was to leave. 아, 어머니와 그리고 두 명의 아이고, 남동생과 세 명의 여동생을 떠나기로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접속사. He was the only one. 유일한 가족,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 관계대명사절. Who could a money?
돈을 벌수 있는, 집안에서 돈을 벌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그지? 병든 엄마와 두 명의 남동생과 세 명의 여동생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이해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해. 어법 체크. 밑으로 내립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finally 마침내 할아버지께서는, 결국 할아버지께서는, 아이고, he moved. 할아버지께서는 어디로 가십니까? He moved from A to B는 뭐야? A로부터 B로 떠나가야겠죠? 할아버지께서는 뭐야? From A 문꿀게, 이렇게 문꿀게요. 그지? 할아버지께서는 고향을 떠나서 서울로 가셨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make, 돈을 벌기 위해서. 아, to 부정사고, 뭐뭐 하기 위해서 부사적용법. to 부정사가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면 선생님이 부사적용법이라고 그러는데 얘랑 똑같은 거. 그죠? In order to make money. 뭐, 그죠? 뒤에는 똑같고. 그 다음에 so as to make more money. 다 똑같죠?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서울로, 고향을 떠나서 서울로 가신 이유가 뭡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얘랑 똑같은 게 earn. 그죠? earn. make 대신에 쓸수 있는 말, earn. as a laborer. 노동자로서. 이제 1970년대 노동자로서 할아버지께서는 worked for. 일을 하셨습니다. 큰 회사에서, 큰 건설 회사에서, a big construction company, 큰 건설 회사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어디에 있는? In Saudi Arabia. 아, 할아버지가, 이거 순서 중에 서울로 가셨어요. 고향을 떠나서. 근데 서울에서 이제 큰 건설 회사에서 이제 일한 게 아니라, 옛날 이제 중동의 건설 붐이 일었단 말이에요. 1970년대 후반에. 그래서요, 이제 할아버지께서는 그 서울로 이제 가셨지만, 노동자로서 어디 가서 일을 하신 건? 중동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그지? 이란의 건설사에서 for many years. 오랫동안 일하셨습니다. 라는 뜻이야. 이해됐죠? 그래서 봐봐, 다시요. more, make money, earn money인데, 먹고 살다,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make a living이라는 표현이 있어. 삶을 살다, 먹고 생계를 위한다, 먹고 살기 위한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돈을 벌다야. 그래서 to make more money 대신에 to make a living 혹은 to earn more money 혹은 to earn a living 두개다 됩니다. 이해 되셨나요? 그것이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리고 투부정사의 부사용법이랑 똑같은 거. In order to make more money, so as to make more money. 그지? 이거 쓸수 있다는 거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next sentence. 다음 질문. 그래서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지? 외국에 갔는데 중동 멀잖아. 그죠? When he thought of his family. 할아버지께서 가족을 생각할 때, 아우, 중요한 표현.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지? 할아버지는 had to가 뭐야? 무엇을 해야만 했다. had to put up with. 견디다란 뜻이야. 할아버지는 견디셔야 했습니다. put up with랑 똑같은 거. 유의어, put up with. 여기 뭐, 무엇을 견디다. 인내하다. 이런 뜻인데, 얘랑 똑같은 거. tolerate. 그 다음에 endure, 견디다. 이해됐어요? bear. 얘다 뜻이 뭐야? 무엇을 견디다. 얘랑 동의어입니다. put up with랑. tolerate, endure, bear. 무엇을 참고 견디다. 이해되셨어요? 아, 하나 더 있어요. stand. I can't stand anymore. 그죠? 스탠드가 서다란 뜻도 있지만 견디다는 뜻도 있어요. 유의어 체크해 놓으세요.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지금 상황이, 야, 중동 덥잖아. 날씨도 덥고 기후도 우리나라랑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일단은 한국에 오고 싶어도 거리상, 그리고 돈이 들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이제 뭐
못 돌아오셨겠죠. 너무 그리워서 휴가를 내서 어떻게 들어오겠어. 그지?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리워서 참고 지내셔야 되겠지. 이해됐어? 다시요. Put up with, 무엇을 견디다 참다 인내하다는 뜻인데 tolerate, endure, bear, stand라 똑같은 동의어입니다. 유의어 체크해 놓으세요. 그래서 할아버지께서는 견디셔야 했습니다. 참아내야만 했습니다. All his difficulties, 그의 모든 문제점, 외로움, 난과, 배고픔 이런 걸다 견디셔야 했다는 거야. 근데 사람이 이제 뭔가 이제 견디기 위해서 어떤 버팀목이 필요하잖아요. A love of music, 음악에 대한 사랑은 runs in the family, 유전이다라는 뜻이야. 집안 내력이다. 음악에 대한 사랑이 말 그대로 집안에서 흐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뜻이 뭐냐면요. 집안 내력이다라는 뜻이에요. Run in the family는 하나의 동사야. 집안 내력이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music, 아이고, 과거 완료, had been. 할아버지가, 그지? Music had been my grandfather's best friend. 음악은 할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시제, 과거 완료입니다. 왜 과거 완료였었어요? 그지? 중동에 갔다가, 중동에 가셨어요. 중동에 가신 게 먼저야, 중동에 갔다가 돌아오신 게 먼저야. 중동에 간게 먼저야. 일단 할아버지가 돌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과거보다 먼저 일어났는데, 과거 시제, head plus PP. 체크해놔. 그래서, 아닌데? 이거 head가 아닙니다. 미안해요. 오, 못하봤어. head네. 이상하네. 할아버지 살아 계신데. head야, 미안. 못하봤네요. 그래서 음악에 대한 사랑 미안. Music has been my grandfather's best friend. 음악은 할아버지에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가장 좋은 친한 친구입니다. Throughout his life, 그의 인생 내내 할아버지께서는 언제 음악을 들으세요? 음악을 들으십니다. When? 언제 들으세요? When he feels sad, 기분이 안 좋으실 때, 언짢으실 때, 슬프실 때, 그지? 야. feel 무슨 동사? 감각 동사입니다. 이형식. 이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만약에 이거 어법상 sadly, 부사가 오면 맞다 틀리다 틀립니다. 부사는 보호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어. 반드시 이렇게 sad 형용사 와야 된다는 거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he told me he really liked. 할아버지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셨어. 여기서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접속사 대신 진짜, 그죠? 진짜 목적어절을 He really liked the song. 내라쌤, 어이구, 여기까지 봐봐. He really liked the song. 진짜 그 노래를 좋아하셨다고. 주어, 동사, 목적어. 얘가 진짜 목적어야. 얘가, 여기서 얘가, 봐봐. 얘는 간접 목적어. 할아버지가 나한테 말씀하신 게, 아, 나는 네가 그 노래에 대해서 부른 노래가 정말로 좋았어. 얘가 직접 목적어인데요. 여기서 대신 뭐냐? 대시 두 개가 나와. 여기서 대신 접속사. 그죠? 여기서 대신 앞에 있는 노래, 명사를 수식하는 뭡니까? 여기서 대신 뭐야?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 그지? 나는 불렀습니다. 무슨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왜? 나는 불렀어요. 얘는요, 전치사고야. 근데 여기에 뭘 불렀는지,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빠졌죠. 아, 그렇지. 이 대신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고, 목적어 역할하는 목관대야. 그러면은, 얘도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어법상 생략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접속사 대시 생략이 돼 있어. 그래서 이 문장을요, He told me that he really liked the song. That I sang at the singing contest. 이렇게 해도 되고요. 두개 다, that 때 생략시켜도 돼요. He told me he really liked the song I sang at the singing contest. 목적격 관계되면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그지? 할아버지께서는 또한, introduced me. 나에게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할아버지가 진짜 소개한 게 뭐야? 그지? To a lot of songs. 그지? 그래서, 봐봐. 이게요. introduce A to B는 A에게 B를 소개시켜주다야. 이해됐어? introduce A. 얘를 A로 적어볼게. to B.
Introduce A to B는 A에게 B를 소개시켜 주다. 할아버지는 진짜로 나에게 많은 노래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I had never. 아유, 과거 완료요. 그죠? 할아버지가 소개한 게 먼저야? 아니면은 내가 알게 먼저야? 이제 할아버지가 소개한 게 먼저입니다. Songs. 봐봐. 묶을게요. I had never before. 얘는요, 봐봐. 나는 들은 적이 없어요. 봐봐. 과거 시제, had never. 이게, 과거 완료네요. had plus pp. 근데, hold라는 동사를 봅니다. 여기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어요. 아하, 그럼 여기서도, 목관대, 앞에 있는 송이라는 목관대 생략, 관계대 명사, 그죠? 앞에 있는 봐봐, 명사인 노래, 많은 노래들을 꾸며줘야 되는 목적어 역할하는 목관대, 대시 생략이 됐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he also introduced me to a lot of songs that I had never heard before. 그죠? 이해됐지? 그러면 얘 체크. 이제 감이 와야 돼요. 얘는 과거 완료, 그죠? 과거 완료가 들어갔고,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죠. 두 개의 문법이 짬뽕 되어진 약간 좀 중요한 서술용으로 나올 수 있는 문장입니다. They were really amazing. 여기서 뒤에는 뭐야? 할아버지가 나한테 소개시켜준 노래들. 그 노래들은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멋졌습니다. We choose. 할아버지와 나는 선택했습니다. The first song. 첫 번째 노래. 그지? 할아버지와 나는 선택했어요. 그지? 첫 번째 음악을. For the background music. 그지? 어떤 배경음악을 위해. 그죠? 우리 가족의 디지털 앨범의 배경음악을 위해 첫 번째 음악을, 노래를, 첫 번째 음악을 선택했습니다라는 뜻이야. 지금 이제 본문 파트 2에는 할아버지와의 갈등이 있었는데 이제 디지털, 그치? 가족 앨범 만들면서 할아버지가 음악을 예전부터 이제 좋아했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음악을 선곡하면서 손녀와 할아버지의 사회가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느끼셔야 돼요. 느끼고 있지? 본문에서 나와요. 이해 됐죠? 여기 나왔네. 그 다음에 next. 그 다음에 본문 파트 4. 그죠? We found it. 할아버지와 나는 we found it. 발견했어요. 무엇을 발견했을까? 할아버지와 나는. 아이고, 문법상 중요한 거답니다. 얘가 진짜 목적어야. To make. To make our own digital album together. 봐봐. 감옥, 가짜 목적어. Interesting, 목적격 보호. 얘가 진짜 목적어인데, 선생님 늘 얘기했지만, 진짜 목적어를 쓰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목적어 길잖아요. 가짜 목적어를 쓰는 이유는 한 가지야. 진짜 목적어 길어 짧아. 굉장히 길죠. 그래서 진짜 목적어부터 해석하는 거야. We found it interesting. 우리는 발견했어요. 무엇을? To make our own digital family album together. 아, 가족 앨범을 함께 만드는 것이 interesting, 흥미롭다는 것을 우리 가족은 발견했어요. 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이 문장. 서술형 대비하셔요. 그래서 봐봐. To make. 얘가 여기서 진짜 목적어라는 거. 반드시 to 부정 사용돼. 그죠? 그리고 얘는 가짜 목적어.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마이클은 일단은 할아버지가 나둘다 이제 재밌었던 거야. 그죠?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미안. 할아버지께서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됐어요. 그지? 접속사 대생략. 보이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felt. 더 가깝게. 나와 더 가깝게 느껴졌다는 걸, 친해졌다는 걸, 친근해졌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나와 내 남동생. 왜냐면은, 그지? 우리 가족은 talk about, 무엇에 대해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사진들과, 그 다음에, 오래된 가족들을 얘기하면서 얘기했기 때문에 더 가깝게 느껴지셨다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기뻤어요. I was glad. 그지? 형용사죠. to love. 봐봐. 할머니, 할아버지의 과거에 대해서 알게 되어 나는 기뻤어요. 지금요, 여기 있는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glad라는 단어는 품사가 뭡니까?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를 수식하는 건 누구의 역할? 부사의 역할. 얘는 부사입니다. 유튜브 정사는 부사적 용법으로 썼네. 다시요. I was glad. glad 대신에 쓸수 있는 말. 기뻐요. pleased. 그지? 혹은 delighted. 나는 기뻤습니다. delighted, pleased, glad. 다 똑같은 뜻이야. 할머니, 할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알게 되어 나는 기뻤고, 그리고 등이 접속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looked. 이형식, 감각동사 happy입니다. 형용사. 행복해 보이셨어요. 뭐 해서? To share their stories. 똑같습니다. 위의 문장과. 나와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어. 얘도 뭡니까? 앞에 있는 형용사 수식하는, 형용사 수식은 부사의 역할. 그래서 얘는 부사고. 이해됐죠?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스토리를 나와 공유하게 되어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라는 뜻이야. We have finished. 우리는 완성했어요. 야, 여기서 making은 동명사입니다. Making the first two chapters. 목적어. About our digital family ever 여기까지. 그래서 finish라는 동사는요, 목적으로 동사가 올때 반드시 이렇게 동명사 형태예요. 야, 이 현재 분사 아닌 거 목적으로 쓰였잖아. 동사 플러스 ing가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하면 명사 역할하는구나. 동명사. 그리고 현재 분사는 명사 수식 형용사.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는 끝냈어요. 완성했어요. 무엇을? 첫 번째, 그죠? The first two chapter, 뭡니까? 우리의 디지털, 우리 가족의 디지털, 앨범의 두 번째,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챕터를 만드는데, 끝냈어요. 완성했습니다. 그지? 그리고, we decided. 우리는 결정했어요. 무엇을 to choose. Some photos of my grandmother야, father야? 내용지 부르지. 할머니의 몇몇의 사진을 선택했어요. 뭐 하는 거? 할머니의 사진을 선택을 했대. 밑으로 내릴게. For the, 뭘 위해서? For the next chapter. 다음 그 챕터를 위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봐봐. 이 내용 일치, 불일치 나오겠죠. 이해돼?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족 앨범의 첫두 장을 완성을 하고, 아직까지 이제 완전히 끝난 거 아니야. 그리고 다음 장으로 할머니의 사진을 선택했는데, 봐봐. 이게 이제 3, 4 같은 경우는 이제 내용일지 불일치가 나와요. 이제 연결 이해됐죠? 그럼 봐봐. 얘들아, 진아의 디지털 가족 앨범이야. 세부 정보 내용일지 파악 중요합니다. 한국 전쟁 후 사람들은 이제 배고팠고 추위에 배고픔에 가난에 시달렸어. 그래서 집안에서 돈을 유일하게 벌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야? 할아버지야. 그래서 할아버지는 아픈 엄마와 남동생 2명과 3명의 여동생을 버린 건 아니야. 두고 서울로 갈 수밖에 없어. 돈을 벌기 위해서 일단 서울로 갑니다. 서울에 가서 할아버지가 뭐야? 1970년대 이제 중동에 붐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할아버지가 노동자로서 사우디아라비아랑 이란에 가서 건설 노동자로 일해. 얼마나 그 외로움이 컸겠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뭘? 음악을 들으면서 he had to put up with all his difficulties. 할아버지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야만 했어요. 음악은 할아버지 인생 내내 가장 친한 친구였고, 할아버지가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 진아야, 너는 네가 학교 노래 대회에서 네가 부른 노래를 정말로 좋아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진아가 전에 들어보지 못한 노래를 굉장히 많이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중 첫 번째 음악을 가족 앨범의 배경 음악으로 뭐야? 선정을 한 거야. 선택을 했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글은요, 가족 앨범의 첫두 장은, 봐봐, 체크해놔. 가족 앨범, 만들잖아. 가족 앨범의, 내용물치 부르치 나와요. 가족 앨범의 첫두 장은, 할아버지 이야기 중심이야. 적어 놓으세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구성. 그리고 다음 장은, 그지? 다음 장은, 할머니의 이야기가 될 것을 우리는 마지막 문장을 보고 알고 될 것을 우리는 알수 있어. 알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 한국 전쟁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이제 한국 전쟁 그 상황,
당시의 상황을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본문 3, 4, 이제 중앙고등학교 다 끝났는데, 동영상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본문 3, 4, 다시 한번 암기하세요. 그리고 이제 관계부사가 막 나왔잖아. 아까 how, 뒤에 뭐 이렇게. 그래서 어법도 반드시 체크하시고, 그리고 어법이 두개 이상 들어간 문장은 달달 외우셔야 돼요. 서술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요거 오늘 이제 본문 3과 파트 3, 4 반드시 이제 체크하시고, 그지? 그 다음에 본문 암기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수고했어요.